우리나라 노비 제도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가까운 조선시대를 보면 태종은 종부법을 실시하여 양인 남성과 여성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모두 양인 자격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태종이 이 법을 만들고 18년이 지난 후 세종 14년 종부법을 폐지하고 종무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성종 16년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에서는 일천 직천이 확정된다. 즉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형전에 나타난 노비에 대한 처벌은 노비에게만 심하게 불평등했다. 노비가 주인을 구타할 경우 무조건 차명이었고 주인의 친족이나 외조부모를 구타한 노비도 교수형에 처했다. 또 노비가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교수형이었다. 노비가 과실로 주인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는 장형 100대, 유형 3000리의 중형에 처해졌다. 노비와 양인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법률은 노비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게 적용되었다. 노비를 이유 없이 처벌하거나 살해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았으나 지배층의 학대나 사적 제재는 꽤 많이 있었다. 물론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기록도 있지만 조선시대 노비법이 무척 가혹하다 보니 노비가 자신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도망치거나 상전을 살해하는 길밖에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사건 수십 건이 기록되어 있다. 명종 11년 2월 원주에 사는 충순이 원영사 가족 5명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주인인 원영사는 사지가 절단되어 있었고 후처는 임신 중이었는데 태아가 배 밖으로 나와 있었다. 방바닥과 벽은 피로 범벅이 되어 발을 디딜 수조차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영사 일가를 죽인 범인이 체포되었는데 노비 충계와 복수였다. 충계는 원영사 집안의 노비였는데 원영사뿐 아니라 그의 딸들이나 후처도 노비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계란 이름은 벌레란 뜻이다. 원영사는 충계를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가 내쫓은 뒤 다른 여자를 후처로 들였다. 쫓겨난 충계는 외거 노비로 일하면서 다른 노비 복수에게 개가를 하였다. 자신의 첩이었던 충계가 개가를 하자 원영사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는지 신공을 터무니없이 과하게 징수하기 시작했다. 외거 노비들이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물의 일부나 돈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을 신공이라 했는데 원영사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 아무리 일을 해도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원영사는 충계가 자신의 노비이자 첩이었다며 수시로 찾아가 겁탈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충계와 복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원영사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원영사가 술에 취해 잠든 날 몰래 침입하여 그의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임신한 후처와 그의 자녀들도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충계와 복수뿐 아니라 당시 원주 일대 많은 사람들이 원영사의 악행에 시달리고 있었다. 충계 부부가 옥에 갇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하며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고 옥졸들도 찾아오는 이들을 막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능지처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삼복에서 1등이 감해져 참수형에 처해졌다. 인조 3년 7월 14일에 용천에서도 신공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주인 홍한세가 신공을 거두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노비 영립에게 갔는데 영립과 그 무리들이 주인 일행 6명을 모두 한 방에 넣어두고 불을 질러 태워 죽인 것이다. 또 인조 26년 10월 19일에는 영남 사람 이황이 죄를 지어 전 가족이 의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주에 도착했을 때 그의 노비가 무리를 모아 칼로 난자하여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숙종 때에는 살추계라 하여 노비들이 주인이나 양반을 살해하는 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범죄폭력 조직인 검계가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서얼이나 중인들로 구성되어 살인, 강도, 약탈, 부녀자 겁탈 등을 일삼았다. 그와 비슷하지만 살축에는 노비를 비롯한 천민이 중심이 되었고 그들의 목표는 양반을 살육할 것, 부녀자를 겁탈할 것, 재물을 약탈할 것 등의 조항이 있었다고 하며 직접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숙종 때 실록을 보면 주인을 살해하고 묻어버린 노비 신뢰 사건, 주인을 저주하여 시해한 노비 효양 사건, 주인을 시해하기 위해 그 집에 불을 지른 노비 급례 사건 등 꽤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다. 주인을 살해한 노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단호했다. 노비는 당연히 극형에 처해졌고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수령을 파면하고 읍격을 낮추어 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비의 주인 사례는 종종 감춰지곤 해서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노비 제도는 순조 1년인 1801년에 공노비가 해방되었고 1886년엔 노비 세습제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노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식적으로 노비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